예로부터 설명절은 우리 인민이 가장 크게 세운 민속명절의 하나였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설날이 다가오면 집안 밖을 깨끗이 청소하고 설움식동을 준비하면서 설명절 준비를 하였습니다. 설명절날 대표적인 음식으로서는 떡국과 찰떡, 설기떡, 절편, 성편을 비롯한 여러 가지 똥류와 지짐, 고기구이, 수종과 약과 등을 둘수 있습니다. 특히 떡국은 설날에 없어서는 안될 음식으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설명절을 맞는 손님들이 우리 청의관에 찾아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명절 음식 품평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절이 기본 음식들인 떡국과 넋두지짐, 그리고 평양냉면과 신선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민족 음식들이 고유한 특성과 맛이 잘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토론들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절을 더욱 특색 있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민속놀이였는데 대표적인 민속놀이로서는 윷놀이와 놀뛰기, 윷띄우기, 제기차기, 팽이치기 등을 둘수 있습니다. 이 옷을 입혀서 설날 아침 부모님들께 인사드리게 하려고 합니다.